지금 현재 태종대에서 차를 타고 송도로 건너가고 있습니다. 송도 케이블카를 타보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송도 케이블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남항대교를 이제 진입했습니다. 케이블카를 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? 그 보이는 데 바로 앞에까지. 아니 케이블카를 타고 어디를 가는? 저 산을. 아니라 그 금방 가요. 한 2, 3km 정도 되려나? 아 2, 3km요? 2, 3km를 갔다가 오는 거. 갔다가 오는데 4만 원 잡고대. 가는데 2만 원, 오는데 2만 원. 예. 1인당이요? 예. 너무 비싸서 그죠. 아 그럼 거기에서도 또 차 타고 차 타고 그냥 택시 타고 뭐, 오네 부산 여기 있던 부산을 가든 가든 갈 수 있어요? 그 타고 올 필요는 없을게요. 아 그럼 한 번만 타야 되겠네. 난 안 타봤는데 그렇다 돼. 가는데 2만 오는데 2만 원 왕복 2만이야 아이고. 네. 송도 먹거리 타운을 지나서 송도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. 송도 해수욕장에서 여기 케이블카 저기 케이블카입니다. 어휴 여기도 사람들 여기도 많이 타고 있는 거. 한 50대 되려나? 엄청 많지요. 오 진짜 송도 케이블카가 죽네. 끄는 데 한번 가보고 저기 또 참 빨리 가네. 한번 가면 될 거지. 여기 네. 저 앞에서 내가 턱 끄는 데가 여기거든요. 턱 끄는 데가 저 위에 2층 있지요. 네. 저 턱 끄는 거 올라가면 되네. 그 2층에 커피숍도 있어요? 비지 맵에서 예 알겠습니다.